안녕하세요, 마이믹입니다. 냥코대 전쟁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요 레전드 스테이지 하다가 우연찮게 걸린 이 우니버설 스튜디오로 요 스테이지에서 저 보스 이름이 뭐더라? 무사시죠? 무사시가 춘리한테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걸 한번 깨달은 다음에 요걸 한번 재현을 해보려고요. 요번에는 완벽하게 파동 막기를 대령을 하고 춘리만 앞에 붙이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탱탱탱 튕기는 탱탱볼이 될것 같아서 그걸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랜덤이라 우연치 않게 걸린 거였는데 상당히 괜찮은 작전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딜이 엄청 세기 때문에 웬만한 애들도 가까이 오기 전에 다 붙기 전에 해결이 될것 같아서. 아, 그래도 얘가 때리는 게, 파동만 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애는 맞잖아요. 벽을 쳐주긴 쳐줘야 돼요. 벽을 아예 안 쳐줄 순 없고. 파동이 너무 느린데? 다행히 열은 나오는군요. 파동 맞고 죽게 생겼는데? 다행히 죽진 않네요. 야, 빨리 가서부터, 빨리 가서부터. 농담하는 거 아니라 빨리 가서부터, 오케이. 무사시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야, 다음 파동 나오기 전에 빨리 좀 가자, 우리? 이거지. 파동이 죽으면 안 되는데, 벌써 파동 한대 맞아가지고. 아, 이제 됐다. 이제 앞으로 나왔으니까 됐어요. 오케이, 됐다. 완벽스. 어떻게 공격했지? 방금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요? 무슨 타이밍이 나왔을까? 타이밍이 안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얘가 되게 짧게 빠져나오는구나. 고릴라가. 네! 다행이다. 이번에 맞으면 왠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이게 개별 공격이라가지고 적이 많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맞는 거구나. 이게 범위 공격이 아니거든요. 한 대씩 때리는 거라가지고. 1, 2, 3니까 네 마리가 기어 나오면은 무사시한테 딜이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한대 맞고는 힌트백이 안 되니까 두 대를 때려줘야 되는데, 뭐, 그 중에 한 대를 얘들이 맞아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안 되는. 아, 이제 미스테리가 풀렸네. 왜? 어떻게 공격을 할수 있었을까? 그게 살짝 궁금했었는데, 잠깐. 야, 빨리 내보내. 뭐해? 저기요? 저기요? 아무것도 안 뽑고 있었지? 47%? 아, 이유를 알았으니까. 요번에는 그러면은 잡몹은 좀 제거를 해줘야겠네. 그쵸? 잡몹을 제거를 해주기 딱 좋은 애가 있죠. 고양이 빨래봉. 그 정도면 되겠네. 얘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딜도 너무 세고. 걔가 패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빨래봉도 많이 모이면 센데. 어쨌든 앞으로만 못 나오게 슬로우 걸어주거나 뭐 하면 되니까. 다시 이번에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봅시다. 춘리만 패는 거야. 춘리만 거의 빨래봉하고 춘리가 같이 팬다고 봐야겠네요. 일단 벽은 두개 내고 얘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거리면은 춘리가 나가도 되겠죠? 아이고야. 뒤로 쾅 하는 걸또 깜빡해버렸네. 자, 이렇게 느려지면은 춘리가 딜이 이상한 놈한테 들어갈 일 없잖아요. 아니면 죽여버리면 더 좋고. 오케이. 일단 존에 들어갔어요. 이제 저 앞에 시잘데기 없는 애들이 많이만 없으면은 이제 춘리가 미친 듯이 패는 거죠. 오케이. 한두대 정도 맞아야지 히트백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1.5대에서 어쩔 땐한대 맞으면 히트백 되고, 어쩔 땐두대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잘 돼가고 있어요. 죽어버렸네. 에헤이, 요 고릴라가 문제네. 고릴라가 문제야. 다른 놈도 문제인데, 고릴라가 좀 히트백이 적어가지고 춘리의 딜을 다 흡수해버리네. 한
한 대만 맞으면 되는 것 같아요. 두 대인가 한 대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느낌상. 그 다음 이 고릴라 살아있으면 이제 제가 공격을 하는 거지 아닌가? 요번엔 아니었네요. 이건 알 수 없었지만 나오는 게 다 좀비라 해가지고 고릴라만 따로 저격을 할 수가 없네. 야 그리고 춘이 안 보인다. 뭐하냐. 일단 통통 탱탱볼 아주 잘 되고 있죠. 이게 지금 레벨 40이라서 그런데 레벨 31에도 좀 효과가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요 영혹이 없더라도 죽여버렸네. 근데 띵소리 안 났으니까 다시 살아나겠죠. 영혹이 없더라도 문어단지로 막아놓고 춘님만 보내면은 그냥 똑같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제가 만전을 기하느라고 영어기를 내보냈는데 요 쿨이 짧아가지고 한 놈 터져도 그 다음 놈 붙을 수 있잖아요. 그 재수가 엄청 없어가지고 터지는 사이에 뭐 파동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방은 버티니까 요런 식으로 춘리에 약간 운 좋게 발견한 애가 하드 카운터다, 무사시 하드 카운터다 이런 걸 한번 쇼케이스 해봤습니다.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